우리 여기 이다지 씨가 본 역사 드라마 영화 중에서 배역 인물 싱크로율 1위. 아, 예. 와 진짜 소름 끼쳤던 적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사람이야라고 느꼈던 게 싱크로율 1위. 관상에 이정재 씨가 수양대군으로 등장하는 씬에서는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실록의 기록을 봐도 이제 아버지였던 세종대왕이 너무 수양대군이 성격이 급하고 가열질이니까 그걸 고쳐주려고 품이 넓은 옷을 입히는 장면들도 나오게 되고 한겨울에도 근육이나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반팔을 입었다는 내용들도 있는데 영화 속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 거야. 육식남 같은 모습으로 해서 저건 정말 잘 맞는다라고 딱 생각을 했죠. 아니 우리에서 그 라스 MC들로 역사적 인물 가상 캐스팅 이런 거 저희가 한번 좀 의뢰드렸는데 네 분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사실 김구라 씨. 네네네네. 김구라 씨는 줄 수 있는 배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인생 스토리를 생각하면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젊을 때는 궁거린이라 해서 궁궐 거지 이렇게 불렸던 게 일부러 사람들이 견제를 안 받으려고 막 망나니인 척을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김구라 씨를 보면 아들을 너무 잘 키우셨고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지신 게 있으셔서 너 근데 왕족마부 쌍용 쪽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다. 망이 망소이 돼 있군요. 그런 얘기도 좋아. 좋아, 좋아. 망이 망소이부터 망이 망소이부터 해서 예, 많죠. 예. 김종신 씨는 네. 저는 이제 어릴 김자점 어때요? 김자점. 조선시대 최고의 간신. 김자점. 네, 알죠? 조선시대 최고의 간신 중에 간신 탑3 안에 들어요. 아, 김자점. 우리 김국진 씨. 김국진 씨가 너무 어려웠어요. 김국진 씨가 정말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활동을 쉬셨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기사 같은 거를 보니까 이제 본인의 슬럼프나 힘들었던 거를 골프로 극복하셨다 막 이런 거를 본 다음에 여자분인데 인연왕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연왕후가 숙종이 장희빈에 빠져가지고 인연왕후를 내쳤을 때 보드게임을 만드셨어요. 실제로. 김문수지 여행지도라고 해서 보드게임을 만들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사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남편이 본인을 버렸던 거에 대한 약간 울분 같은 것도 거세로 풀어내셔서 잘 어울리시네.